현대자동차 체코 공장 전경. 사진 현대차 체코 공장 홈페이지. 현대자동차는 체코 수도 프라하에서 28일 현지 시각 열린 2017 체코 국가 품질상 시상식에서 현대차 163,500-0.61 체코 공장 HMMC가 최고 등급 엑설런스의 산업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체코 국가 품질상은 산업, 무역업, 공공기관 등 3개 분야에서 해당 기업의 품질 경영과 관련된 제반 요소 생산성, 품질 만족도 등을 평가하는 체코 최고 권위의 품질 평가상이다. 현대차는 2010년 스타트 플러스 등급 우수상에 이어 2011년과 2014년 엑설런스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올해도 수상에 영예를 안았다. 대상 수상 기업은 3년간 효력이 지속된다. 현대차 체코 공장은 신형 i30, X20, 투싼 등 현지 전략 차종을 생산하고 있다. 2008년 이후 지금까지 누적 생산 250만 대를 기록한 유럽 공략 거점이다. 올해 9월부터 고성능차 i30N을 생산해 유럽 시장에 판매하고 있다. 현대차 체코 공장 관계자는 이번 최우수상 수상은 최근 유럽에서 판매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현대차의 위상 제고와 맞물려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렌논의 한경.